약간 잘 캐는데? 몇 개 더 캐보세요 그쪽에. 그치 몇 개 더 캐. 자 인증샷 한번 들어봐. 예, 딱 이래. 예. 예. 사장삼 체험입니다. 체험. 네. 와 얼굴만큼이나 삼도 이쁘네. 예, 한번 봅시다. 와 좋다. 예. 와 한 번 더 이게 골라서 캐 보시고. 와. 아니 조금 기다려. 아빠 좀 더 하시고. 기다리자. 자 그래 그걸 아빠 캐고 나면 그 저 또 아들도 한번 캐봐. 한 200 정도 자라네. 예 맞아요. 그러니까 산산이지. 예. 근데 이게 인삼마냥 삼의 특성은 빨리 크면 빨리 썩어요. 그러니까 인삼은 약 안 치면 안 돼 농사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도 안 치고 그냥 사람이 땅을 파일고서 심는 것만 사람이 심는 거잖아. 그 자연이 이제 키우는 건데, 예, 네, 봐요. 이게 뭐 벌써 7년 8년 큰 게 겨우 요거 한 손가락 한번 해볼까? 아이고 요 손가락보다 훨씬 가늘죠. 예. 네. 아빠 재료 볶고 있어요. 예. 그것도 아들도 한번 캐보려고? 한번 캐봐. 여기 열매가 맺히는 거는 몇 달에 맺혀요? 7월 정도. 지금 얘가 이제 꽃대예요, 꽃대. 그럼 얘는 싹 나면서 꽃대가 같이 나오고 이제 며칠 있으면 꽃이 이제 필 거예요. 근데 요거에서 피는 건 좀 작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빨갛게 돼, 빨갛게. 이런 것도 참. 네, 맞아요. 성경아, 조심해. 지금 이런 건 씨 떨어지선 한가? 이런 거. 이런 건 어떻게 캘 거야? 한번 캐봐. 흙 묻어도 괜찮아. 이건 흙도 보약이야. 편한 대로 하세요. 다 좋아요. 예. 아 캐놔도 돼요. 예. 20벌이 오는 거야. 네. 네. 장갑 끼고 와 심지어 10만에 한번 해볼 거야? 예. 체험을 많이 하는 농장들은 그게 이제 좀 이제 고민이 돼요. 언제 뭐 열매를 수확하는 때 같으면은 네. 뭐 잠깐 동안 진짜 바쁘잖아요. 저희는 그래도 연중 고 가만히 더 저쪽에 거 해봐. 저거 좋네. 저기도 좋네. 거의 바로 옆에 거. 어쪽에 올라와서 보고 그거 캐고 싶은 거 그거지. 오, 큰 거. 해봐. 자. 손으로 낙엽좀 키워놓고. 이렇게 싹 걷어가지고. 너 요런 것 한번 캐봐라. 잘했어, 아까. 하나 캤어? 할 때마다 잡고 늘지. 이거 그냥 뿌리가 보이는데요? 뿌리가 이렇게 퍼져서 자라니까. 어찌됐든 얘 밑에 있는 큰 뿌리들은 요 줄기에 있겠지? 줄기 밑에. 그 좀 멀리. 요거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에 붙였는지. 멀리. 얘는 요쪽 위에 아마 붙였을 거야. 그래도 잡는데 그 삼은 나 잡지 말고 한번 해봐. 조금 더. 그래 거기 푹 찍어서 뒤에. 그렇지. 그래 더 거기 더 거기를 덮어 뒤에서. 거기 된 것 같은데. 나온다. 조금만 더 안 뜨고. 나온다. 보자. 나온다. 우와. 야, 들고 일로 폼 한번 잡아야지. 성경아, 네? 요거 들고. 저거 들고. 자, 이제 날씨가 한 대로 따라 해봐. 할아버지 하는 대로. 신받다 해봐. 신받다. 크게 다시 신받다. 신받다. 예, 다시 신받다. 야, 이 산삼을 캐면 원래 신받다 그러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산신령이 그 산삼 캔 거를 거기 산신령한테
보고하는 거래. 응? 산 신령이 키운 귀한 보물을 이제 사람이 캤다고. 응? 세경이 더 해볼래? 또 누구? 세경이 해봐. 이제 흥아? 어, 옆에 거 요거 하면 되겠다. 형한테 네가 탈 거야? 오, 나왔다. 잘해. 좀 뒤에, 좀 더 뒤에. 좀 멀리. 조금 멀리. 멀리. 좀 더 멀리 해봐. 땡기지 말고. 땡기면 끊어줄 수도 있어. 더 파. 그래도 아빠가 대단하시다. 네. 우리 같으면 애들이 저렴하게 도와준다고 그럴 텐데 지가 캐기 두네. 아. 다른 산. 환경에 거까지만 하자. 한번 맞지 않지. 이제 우리 뭐야 남편들이 저 아내 운전 연습 못 시킨다는 게 그거 진데 큰데요. 어, 됐어. 이제 너 요 이파리 이제 충분하지? 이파리 줘. 이파리 성경이 거의 다 판 이파리 네가 부러뜨린 거. 그렇지. 자, 세경이 됐어. 우와 세경이가 한번 해봐 이제. 이게 성경아 고기 삼 심어놔. 산양삼의 꽃대. 아, 이거야. 이번엔 얘 한번 해봐요. 응. 아무튼 뭐야.